계속 우리가 승리해서 준비할 때는 그쪽으로 올라가죠. 예, 네, 저기 저 카메라, 이 카메라 그 아랫단에 아랫단에 섞여. 테스트 해봤어요? 누가 테스트 해봤어요? 못 들었습니다. 아, 테스트 해봤냐고? 아, 테스트 해봤어요? 아, 좋겠네. 네, 아, 여기는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아, 2017 대학 배구리그 아, 이제 여섯 번째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두 팀의 대결, 성균관대학교 대 중부대, 중부대 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정규리그 이제 각 팀 6차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두 팀은 모두 중부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모두 다 2승 3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2승 3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이 오늘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두 팀은 2승 3패씩을 기록하면서 중부대학은 현재 8위, 성균관대학교는 9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배구는 아직 뭐 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2팀이 참가를 해서 후리그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경기, 이제 중간 지점에 도달한 셈이 되어 있군요. 현재까지 1위는 홍익대학교 5전 전승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 3, 4위가 같은 승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승 1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대, 인하대, 경희대 세 팀이 4승 1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심한 박재환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5위와 6위 역시 같은 승패인데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대와 경남과학기술대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목포대, 중부대, 성균관대학교가 각각 2승 3패씩을 올리면서 7, 8, 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명지대학이 1승 4패 10위, 한양대학교와 충남대학은 각각 5패씩을 기록하고 있어서 11위, 12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트 득실률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승패는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1위부터 12위까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먼저 양팀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부대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트는 김상윤 선수입니다. 세터 김상윤 선수, 2학년 1m89. 그리고 4번 함영진 선수, 7번 신장 선수, 15번 구영신, 14번 박상준, 16번 김동령 선수가 오늘 주전을 두겠습니다. 리베로는 5번 이지훈 선수입니다. 송낙훈 감독, 김대현 코치. 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1번 박지윤 선수, 1m96의 이항료 선수, 그리고 4번 이한솔, 그리고 9번 정승현 세터, 1학년 세터입니다. 11번 김승태, 14번 김준홍, 15번 정수영 선수가 각각 오늘 선발이 되겠습니다. 리베로는 5번 이상욱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독은 신선호 씨, 그리고 코치는 김정래 씨입니다. 이제 1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균관 대학은 아주 어려운 감독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균관 대학은 주전 세트인 이원중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6개월의 이제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으면서 이원중 선수가 금년에는 세트로서 활약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학배구 리그 들어서 세 번째 경기부터는 1학년인 정승현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터 쪽에서 조금 애를 먹고 있고 중부대학도 지금 2학년 김상윤 선수가 세트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여기도 제천산업고등학교 나온 김상윤 선수 앞에 졸업한 세터 때문에 별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균관대학교 서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정승현 세트의 서브부터 시작됩니다. 네, 정승현 선수. 1세트 경기에 들어갑니다. 정승현의 서브 됐습니다. 중부대학교 진영 중앙에서 뛰었던 선고입니다. 김준홍 14번 박상준 선수의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박상준 선수 4학년이고요. 속정은 어떻게 남았고 2m의 장신 박상준 선수입니다. 1-0. 그러면서 중부대학의 서브 신장호 선수의 서브입니다. 주전 선수죠. 신장호 선수. 신장호의 스파이크 서브. 자, 잘 받아올렸고 외쪽에서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역시 김준웅 선수의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김준웅 선수의 스파이크 선고. 1-1이 됐습니다. 1-1에서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김승태 선수. 1m92의 2학년 선수 김승태 서브. 중부대 왼쪽에서 직축성 받았습니다. 멀리 엔단을 보고 스파이크했는데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한솔 선수의 스파이크 범실이 됐습니다. 자 이래서 2-1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대 서브 김승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1 앞서는 성균관대학교 중부대 진영. 뒤속공 가운데였습니다. 성대 찬스 볼 올려주고 왼쪽 스파이크. 이건 지영수영 선수 범실입니다. 지영수영 선수의 범실. 자 이래서 2-2가 되었습니다. 2-2 동점. 2-2에서 중부대학의 서브. 중부대학교 박상준 선수의 서브. 2m의 장신. 네트에 걸리는 범실. 박상준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중부대학교 박상준 선수. 그동안 스파이크 성공률은 50%. 좀 뒤늦게 합류를 하고 오늘은 선발로 나왔습니다만. 자, 성균관대학교 정수영 선수의 서브. 잘 받았고요. 백토스 스파이크 한번 살려내는 성대 백토스. 네트에 붙은 것 스파이크 쳐내기. 이한솔 선수 쳐내기 선고입니다. 이한솔 선수도 지금까지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합류가 된 선수가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3명의 선수가 지금 부상 중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고 말았습니다. 지영성 선수의 서브 범실이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원중 세트의 부상, 발목 부상으로서 나왔고요. 그리고 박차수 선수도 지금 발목 부상 2m인데요. 또 성영창 선수도 부상이 완쾌되지 못해서 결국은 수영장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팀에 입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김동령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김동령 선수의 서브 에이스. 두 번째 서브 들어가서 또 들어갔습니다.
김동룡 서비스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룡 선수. 김동룡 그동안 서비스가 3개 있었는데 지금 5개가 됐네요. 김동룡 선수. 스파이크도 주로 하고 있는 김동룡. 스파이크 성공률 42%를 자랑하는 선수. 김동룡 선수. 세 번째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리베로 간신히 받았습니다. 자, 외쪽에서 이한솔 블록해 흘린 것 어떻게 가봐줬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오른쪽 중부대 성공. 중부대학교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성공. 김동룡 선수. 어? 네, 김동룡 선수의 성공입니다. 자, 이래서 6-4가 되자 드제는 성대에서 신선호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신선호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지금 1세트 시작되면서 서비스 2개 때문에 결국 6-4 점차가 벌어졌습니다. 송낙훈 중부대학교 감독인데요. 지금 작전 시간은 성규환 대학교에서 불었습니다. 신선호 감독은 그래서 금년 대학 배구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상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규환 대학교의 서브. 네트에 걸리는 범실. 자, 김동룡 선수의 범실이었습니다. 서브 범실. 김준영 선수의 서브. 성규환 대학교. 비속공. 블록해 걸렸습니다. 네. 앞에 있었던 1번 박지은 선수. 박지은 선수의 블록킹. 이래서 6-6 동점이 됐습니다. 6-6 동점. 김준호 선수의 두 번째 서브. 김준호. 중부대학 속공 선고입니다. 이 속공 아주 쉽게 선고하는 구영진 선수. 속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김상윤 세터와 이제 조금씩 호흡이 잘 맞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6 중부대학의 이한솔, 중부대학의 4번 한영진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오른쪽 돌파 성공입니다. 백 어택을 성공시키는 김준홍 선수였습니다. 김준홍 1m94 2학년 선수. 영상고등학교 나왔고요. 자, 박지훈 선수의 서브 되고 있습니다. 성규환 대학교 박지훈 1m96 센터입니다. 남성고등학교 나왔고요. 박지훈 선수의 서브. 네트에 걸리는 범실. 박지훈의 서브 범실. 범실은 성규환 대학교 벌써 4개가 남았습니다. 반면 중부대학은 서브 범실 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7 앞서기는 중부대학. 중부대학교의 서브. 중부대학교 구영신 선수의 서브 또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이래서 8-8 동점인 가운데 이한솔 선수의 서브. 성규환 대학교 이한솔 2학년 벌교상골 나왔고요. 1m83. 아, 조금 길었네요. 이한솔 서브 범실. 좀 키가 큰 편은 아닙니다만은 레프트 공격수인 이한솔 선수입니다. 9-8로 중부대학이 앞선 가운데 중부대학의 서브. 중부대학교 김상윤 세트의 서브입니다. 세트로선 키가 큰 편이죠. 1m89. 아, 미완 나이스가 되었습니다. 네, 김상윤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김상균 선수의 서브 에이스.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 이 김상윤 선수는 서브가 그동안 제일 많은 5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또 성공이 됐습니다. 또 들어온 건 성대 진영. 오픈 왼쪽 바운드한 것 쫓아갑니다. 우물쭈물 했죠. 3단 그대로 넘긴 건 성대 진영입니다. 성균학교 오른쪽에서 백어택 그대로 쳐내기를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나갔다고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종 선수가 쳐내기를 시도했습니다만은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영생고등학교 나온 2학년 1m94의 김주종 선수입니다.
자, 11대 8이 됐고요. 김상윤 서브. 목적도 아주 좋은 선수. 왼쪽 다시 한번 스파이크 한구 하고 있는 성대 정수영. 이번엔 중부대학교 선거입니다. 네, 중부대학교 왼쪽에서 신장호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주 공격수인데 지금 신장호 선수는 첫 번째 득점을 하고 있네요. 신장호 선수. 1m 94 수만의 선수. 그동안 신장호 선수는 성공률이 아주 높았던 선수입니다. 신장호 선수. 자, 다시 한번 성대. 삐속공 손가락 끝에 걸리면서 봄새우. 세터와 호흡이 맞지 않았던 성대. 김승태 선수와 정승현 선수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범실. 자, 그러면서 13대 8, 5점 차가 되자 뒤져 있는 성균관대학교 신선호 감독이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주 세터인 4학년 이원중 세터가 지금 부상으로, 발목 부상으로 6개월에 이제 후에나 나올 수 있다는 판정을 받는 바람에 휴학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원중 선수는 현재 휴학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비와 그리고 파이팅이 좋은 남성고등학교 출신 성영창 선수. 고등학교 때 입었던 그 부상 부위가 계속 나아지 않아서 결국 바로 배구단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군에 입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성대 진영 다시 한번 스파이크. 이번엔 성공입니다. 정수영 선수. 안고 떨어지는 중부대학교. 이번엔 성공. 자, 그래서 9대 13이 됐습니다. 또 2m 위에 박차수 선수의 경우도 발목 부상으로 3학년인데요. 이 선수도 지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대에서 리시포 좋았어요. 스파이크. 아, 이거는 참 멋진 공격을 펼치는 김동명 선수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날아와서 그대로 또 틀어치는 이 김동명 선수의 스파이크 아주 멋졌습니다. 김동명 선수입니다. 김동명 선수. 신장 선수의 서브. 중부대학교. 자, 상대 진영 백 A 성공입니다. 백 A 속공. 김승태 선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만 세터 정수현 세터와의 호흡이 조금은 됐습니다. 이래서 10대 14 주제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브. 김승태 선수의 서브. 중부대 진영 25 불안. 쭉 밀어준 건 왼쪽에서 틀어쳤습니다만 나갔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해봤던 중부대학교 함영진 선수. 아직 이 주 공격수 중 한 명인데 함영진 선수가 아직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범실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대 14 김성태 선수. 11대 14에서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했습니다. 자, 함영진 드디어 득점. 함영진 선수의 득점. 15대 11이 됐습니다. 15대 11. 15대 11에서 박상준 선수의 서브. 리시브. 아, 나쁜데요. 2단 그대로 스파이크. 어려운 거 스파이크 했습니다만 중부대학교 외쪽에서 함영진 선거입니다. 자, 이래서 16대 11이 됐습니다. 자, 16대 11입니다. 1세트 많이 앞서고 있는 중부대학교. 두 번째 서브. 아, 어렵죠. 3달 처리. 자, 중부대학교 찬스볼 올려주고 에이크 시간차. 개인 시간차 함영진 선수. 개인 시간차까지 나오면서 함영진 이제 점수가 쭉쭉 올라갑니다. 함영진이 지금 석점을 내고 있습니다. 체공력도 좋고 그리고 무척 순발력이 좋은 함영진 선수입니다. 자, 박상준 세 번째 서브. 17대 11입니다.
성대 진영. 백토스 오른쪽에서 블록킹 걸렸습니다. 네. 블록킹. 아, 그런데 네트를 건드렸군요. 네. 중부대학에서 블록킹하면서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성대 볼입니다. 이한솔 선수가 나가고 성균관대학교 17번 양승민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양승민 선수는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한 1m87 1학년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균관대학교 정수영 선수의 서브. 중부대. 아, 시간차로 살짝 넘기는데요. 네. 블록킹 또 걸리고 말았죠. 그래서 블록킹 성공하는 4번 함영진 선수였습니다. 이래서 18대 12, 12대 18에서 중부대학교 김동영 선수의 서브. 김동영 강한 서브. 자, 잘 받은 성대 외쪽에서 푸싱 블록킹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러나 역시 블록킹 걸립니다. 세터 키가 작은 김상윤 선수가 막았습니다. 이래서 19대 12 양승민의 스파이크 왼쪽에서 블록커 3명이 붙으니까 받지를 못했네요. 19대 12 앞서기는 중부대학교 1세트 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동영의 서브. 아, 에이스입니다. 김동영 선수의 서브 에이스. 오늘 김동영 서브 에이스. 자, 세 개째 기록됐습니다. 김동경. 김동경은 그래서 이번 대학배구리에서 지금 서브에이스가 지금 6개째가 되고 있습니다. 20대 12입니다. 20대 12. 김동경 선수 두 번째 서브. 또 들어가네요. 네, 멋지게 들어갑니다. 김동경의 직선 스파이크. 직선 스파이크 성공한 김동영 선수. 1m89 2학년 선수. 군북고등학교 나온 선수인데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서브에서 4개나 나왔습니다. 김동영 네트에 걸렸습니다. 자, 서브에서 2개. 에, 그러나 서브에서 4개 기록하고 있는 김동영. 13대 21에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김준홍 선수의 서브. 김준홍 선수 1m94, 2학년 선수, 영세고등학교 출신. 네, 지금 4학년 정수영 선수 외에는 모두 다 1,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엔드라인을 밟았습니다. 아, 그래서 범실이 되겠습니다. 김준홍 선수에서 범실. 자, 이래서 22대 13, 22대 13에서 함영진 선수의 서브. 함영진. 아, 리시브 아주 나빴네요. 자, 그러면서 양승민. 그러나 앞에 둘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김상윤 선수가 블록킹을 했습니다. 키가 작은 세터 김상윤. 네, 김상윤 선수. 아, 작은 편은 아니죠. 1m89니까요. 세터로서는 키가 큰 편이네요. 자, 23대 13 그대로 나갔습니다. 함영진 선수의 서브 범실. 이래서 14대 23. 그러면서 성균관대학교 박지훈 선수의 서브. 박지훈. 성대 박지훈 선수. 백토스를 받아서 길게 선고입니다. 아, 오른쪽으로 길게 뽑았네요. 김동영 선고입니다. 서비스 4개를 비롯해서 지금 오늘 7점 득점. 지금은 3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부대학은 17번 선수 그리고 18번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부대학 최진우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넣고 있고요. 18번 선수도 들어갔습니다. 최진우 선수의 서브. 자, 3포인트 상황. 양승민 이번엔 손 맞고 들어갔습니다. 양승민 선고입니다. 15대 24. 15대 24에서 양승민 선수의 서브. 백토스 그리고 직선 선고입니다. 직선 스파이크 선고는 김동영. 1세트 끝났습니다. 24대
15로 1세트 중부대학이 많은 점수를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2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7 대학 배구리그 두 팀 모두 6차전 경기를 벌이고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에서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제 2세트 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세트는 25-15로 중부대학교 쉽게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제 2세트 경기, 중부대학교 서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서브부터 시작되는 2세트 경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신순호 감독은 지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주전이 지금 두 명이 부상 중이고 한 명은 이제 교체 멤버였습니다만 주전 두 명이 부상,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 세터가 부상을 당한 바람에 지금 꼼짝없이 경기를 어렵게 끌어안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반면 중부대학교 지금 송낙훈 감독은 오늘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어서 무척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2세트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2세트 경기 중부대학교 서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서브. 자, 중부대학교의 김산 선수의 서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앙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중앙 돌파 성균관대학교 A급 성공시키는 김승태 선수였습니다. 김승태 선수. 1세트에서 중부대학은 김동룡 선수가 득점, 함영진 선수가 득점, 그 밖의 선수들은 지금 각 스파이크에 서슴 것입니다만은 김동룡 서비스 4개가 있어 8점 블록에 떠걸립니다. 자, 김주동 선수가 막았습니다. 김주동 선수가 블로킹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2-0입니다. 2-0, 앞서기는 성균관대학교. 벗어났습니다. 1-2에서 신자우 선수의 서브, 스파이크 서브, 벗어났군요. 네, 신자우 선수의 스파이크 서브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3-1. 김성태 선수의 서브. 네트를 던져줬습니다. 오버네트가 됐군요. 네. 오버네트 범실 범하는 중부대학교. 김승태 4-1 앞서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승태 선수에서 범실.
4대2에서 박상준. 또 범수. 자, 2세트에 들어서 중부대학은 어이없는 범실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범실 벌써 3개 나오고 있는 중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5점 뽑아냈습니다만은 5대2로 앞서가고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상대 중부대학의 범실입니다. 자, 상대 서브. 강 서브인데 리시브 약간 불안. 자, 올려주고 오른쪽 네트에 붙은 것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 순간 네트를 건드리고 말았던 성균관대학교.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3대5가 됐습니다. 3대5. 쫓아오기 전 중부대. 정수현 토스. 왼쪽 스파이크. 아, 네. 안테나를 맞았군요. 이한솔 스파이크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한솔 선수의 스파이크 범실. 1세트에도 한 점밖에 득점하지 못했던 이한솔. 범실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엔 중부대학교 김동룡 선수의 서브. 김동룡 1세트에 8점을 득점했던 김동룡. 리베로한테 주었고요. 왼쪽 돌파 이한솔. 받아내는 리베로 이지훈. 그리고 다시 한번 홈 맞춰 또 받은 이지훈 리베로. 자, 그러면서 다음 대학 살짝 넘겼습니다. 다시 송대 찬스볼 백 투수 이한솔 성공입니다. 이한솔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세 번 만에 성공시키는 이한솔 선수. 이래서 6대 4. 6대 4에서 성균관대학교 김준웅 선수의 서브. 김준웅 서브 좋았습니다만은. 자, 밀어주고 스파이크 한 것. 자, 살려냅니다. 2단. 그리고 백어택. 바운드 된 것. 자, 중부대학교 오른쪽에서 백어택 성공입니다. 김동영 선수. 오른쪽 스파이크 성공시키는 김동영 선수. 중부대학교 김동영 선수. 그동안 스파이크 성공률은 42%였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쪽에서 성대 성공. 아, 벗어나네요. 아, 스파이크 아주 김준웅 직선 스파이크를 시도했는데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범실 이제 5대6까지 따라붙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중부대학교 5대6 앞서고 있습니다. 한 점차 뒤지는 중부대학교. 중부대학 하명진 선수의 서브. 중부대학교는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승리는 명지대학교한테 3대1 그리고 한양대학교한테 3대1 이래서 2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패한 것은 경기대한테 3대0, 인하대한테 3대1, 그리고 홍익대학교한테 3대0으로 져서 강호한테만 3번 모두 졌습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는 조선대학한테 3대0 승리, 그리고 경희대학교한테 3대2 승리, 그래서 2승이 있습니다. 오른쪽 블록킹 맞고 성공 블록킹. 자, 김승태 선수가 블록킹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8대6이 됐습니다. 8대6에서 살짝 넘겨서 성공시켰네요. 네, 2단 패스페인트 성공시킨 김상윤 선수. 세트는 김상윤 선수가 2단 패스페인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구영신 선수의 서브. 아, 나가죠. 네, 구영신 서브 범실. 지금 서브 범실 4개, 5개나 나오고 있는 중부대학교 2세트 경기입니다. 9대7 2점차 앞서기는 성균관대학교. 이한솔의 서브. 서브 좋았네요. 시간차 성공입니다. 신장호 선수. 오늘 2점째 득점하네. 신장호 선수. 신장호 선수. 세터 김상윤의 서브. 성대 오른쪽 바운드 됐습니다만
스파이크 성공. 김준웅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김준웅 선수가 지금 이제 넉점째 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김준웅 선수 1세트에 2점, 그리고 2세트에도 2점. 그래서 넉점째 득점하는 김준웅 선수. 가볍게 넣은 것 상대 진영. 백토스 오른쪽에서 김준웅 이번에 살렸습니다. 중부대학교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블로킹 성공. 김승태의 블로킹. 오늘 김승태 2세트만 블로킹 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대 8이 되었습니다. 11대 8. 성균대학교 정승현 세트에 서브되고 있습니다. 정승현 선수 B속공 선고입니다. 박상준. 박상준의 B속공. 1세트에서는 스파이크로는 중부대학이 11개, 그리고 성대는 6개 득점이 있었습니다만 범실은 1세트에 성대가 7개, 스파이크 범실, 그리고 중부대는 스파이크 범실이 9개. 전반적으로 아무튼 성대가 많이 무너졌던 그런 세트였습니다. 1세트는 잘하고 있습니다. 성공입니다. 자, 김준웅 선수가 레프트에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라이트에서 활약을 했던 이 성균관대학교의 김준웅 선수. 자, 12대 9에서 성균관대학교 김승태 선수의 서브. 1m92 2학년 평창고등학교 출신대 범실. 김승태 선수 2세트 서브 범실 2개째. 자, 10대 12에서 중부대학교 서브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선수. 14번 박상준 선수의 서브. 2m의 장신 선수인데요. 아, 멀리 나가는데요. 네, 벌써 나갑니다. 박상준 선수의 서브 범실. 역시 2세트 서브 범실 2개 나오게 된 박상준. 간 서브. 이동 공격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 중부대학교 함영진 선수의 장기로군요. 상대 빠른 함영진 선수가 많이 이동하면서 그대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뒤에서 리베로가 잘 받고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준웅. 자, 김준웅이 조금 전 렘트에서 공격하다가 지금은 라이트로 이동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원 영산고등학교 출신의 김준웅 선수. 1m94. 그러면서 이제 9위로 빠지면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준웅 선수. 김준웅 강 서브. 자, 중부대학교 스파이크 하나는 함영진 블록에 맞고 다시 중부대 진영 또 한 번, 아, 이번에 호흡 맞춰서 가운데 푸싱. 이어서 성균학교 백어택 푸싱. 다시 살리려 중부대학교. 이때 중앙선을 침범하고 마는 성균관대학교 정수영 선수였습니다. 아, 이래서 중앙선 침범을 원해서 범실에 나오면서 이제 12대 14가 되었습니다. 중부대학교는 함영진 선수의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서브. 아, 그대로 넘어오네요. 자, 좋은 기회를 낳고 있습니다. 밀어준 것 심장. 오, 아, 꽉꽉칩니다. 심장 선수 각이 아주 좋은 그런 곳으로 어택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그런 스파이크를 성공시켰던 심장호 선수. 자, 13대 14에서 함영진 두 번째 서브. 성대 진영 왼쪽 스파이크 성공. 이한솔. 이한솔 선수 부상, 주전의 부상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앞에 경기부터 주전에 기용되고 있는 이한솔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12번 선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0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김정윤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전위에 1m98의 장신 김정윤 3학년 선수가 전위에 들어간 성균관대학교 블로킹 강화. 자, 중부대 왼쪽에서 심장호 직선. 자, 대각 직선. 2세트에 돌아선 심장호 선수가 많은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14대 15,
다 쫓아왔습니다. 자, 중부대학교 한 점차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부대학교 11번 선수가 들어서 서브를 놓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의 서브 리시브 오른쪽에서 성대 선고입니다. 김준홍 이래서 16대 14 16대 14에서 이한솔 선수의 서브 아 네트에 걸리는 범실 이한솔 오늘 1세트에 이어서 2세트에도 서브 범실 그래서 오늘 서브 범실 2개 스파이크 범실 2개 범실 4개 반면에 득점은 석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이한솔 보조 공격수로서는 역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 홈 맞지 않았죠? 자, 중부대학교 찬스볼 백 토스바서 스파이크 그란 뒤에서 디그 이한솔의 디그 블록 아웃되었습니다. 네, 스파이크 성공하는 지영수 선수 지영수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자, 이래서 17대 15 두 점차 17대 15 성대 서브 정승현 아 서브 좋았네요 그러면서 김동룡 선고입니다 왼손 스파이크 선고하는 김동룡 오늘 10점째 득점하는 김동룡 선수 신장회 서브 백토스 스파이크 블록아웃 스파이크 선발은 정수영 자 정수영 선수가 사실은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성균관대학교 아직 1세트 이어서 2세트까지 그렇게 많이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영이 그동안 성공률이 60%에 가까운 선수인데 그리고 공격 참여율도 팀 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선수인데 오늘은 약간 부진 석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이동 스파이크 함영진 함영진의 스파이크 성공 오늘 6점째 득점하는 함영진 선수 자 17대 18 다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중부대학교 최진우 선수의 서브 되고 있습니다 최진우 최진우 선수의 서브 정수현 토스했고 퀵 오픈 성공 자 김준영 선수의 퀵 오픈 성공입니다 이래서 19대 17 C퀵을 성공시키는 김준영 선수였습니다 두 점차 19대 17에서 성균대학교 정수현 선수의 서브 아 서브 좋아요 속공 블록 아웃됐습니다 자 속공 성공시키는 중부대학교 구영신 선수였습니다 구영신 선수 역시 보조 공격수인데 현재 2세트까지 득점 두 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대 19입니다 그러면서 중부대학교 김동룡 선수의 서브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 네트에 걸립니다 김동룡 서브 범실 2세트의 서브 범실 2개 1세트에도 2개 4개 그러나 서브 득점도 넉점 자 그러면서 성균관대학교 17번 선수 양승민 들어갔습니다 아 이때 중부대학교에서 작전전을 요청했습니다 18대 22 점차 아 주제는 중부대학교에서 2세트 첫 번째 작전전을 요청했습니다 아, 양팀 감독들은 지금 처음으로 작전 시간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진영인데 여기는 20대 18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뒤져있는 중부대학교에서 작전전을 요청을 했습니다. 송나쿤 감독입니다. 20대 18에서 20대 18에서 김준영 선수의 서브 성균관대학교는 주 공격수인 김준영 선수가 후위로 빠졌습니다.
김유정을 이제 빼고 덜 시도하겠죠. 자, 서브 강한데요. 잘 받았고 시간차 스파이크 성공하는 함영진 선수. 앞에서 아주 잘 떠주네요. 그러면서 뒤쪽으로 뛰어들었던 함영진 성공. 그러면서 함영진 선수의 서브. 함영진 그동안 스파이크 성공률은 53%.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성대 진영 왼쪽 블록 어깨였습니다. 이한솔 선고입니다. 이한솔 선수 벌교상 올라왔고 2학년 2m83. 자, 그러면서 성균관대학교는 6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김선국 선수 2학년 1m74인데요. 김선국 선수가 들어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천일고등학교 출신. 중부대학교 다시 한번 심장호. 심장호 선고입니다. 그 코스에서는 이제는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벗어나군요. 자, 한 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중부대학교 20대 21입니다. 구영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영진의 서브. 3대 진영. 성공입니다. 뚫었습니다. 잠시 두 명이 달라붙었는데 이한솔 선수가 어려운 걸 뚫으면서 2세트에서만 스파이크 득점 6점 올리고 있습니다. 22대 22점 차. 3점 차까지 따라붙었던 중부대학교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부대 진영 왼쪽 신장호 직선 성공. 자, 신장호 5점째 득점을 했습니다. 이래서 또 한 점 차 21대 22. 마지막 승부를 걸고 있는 2세트. 김상윤 선수의 서브. 김상윤. 성대 진영 백투스. 벗어나네요. 회심의 스파이크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준영 선수의 스파이크가 벗어나면서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점이 되자 신선호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엔드라인 살짝 벗어났는데요. 무척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22대 22입니다. 지금 중부대학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 22대 22. 작전 시간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불렸습니다. 중부대학은 1차전 경기대한테 0대 3으로 졌고 2차전 인하대학교한테 1대 3으로 졌고 3차전 명지대학한테 3대 1로 이겼고 홍익대한테 4차전 0대 3으로 졌고 그리고 5차전은 한영대학교한테 3대 1로 이기면서 지금 6차전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부대 서브 김상윤 두 번째 서브 목적탑 왼쪽 스파이크 성공. 네, 정수영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오늘 6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점 앞서는 성균관대학교. 23대 22에서 세터 정승현 선수의 서브. 중부대 진영 속공. 이거 받을 수 있었던 공이고. 그리고 중부대학은 행운. 박상준 선수의 스파이크. 연타 성균관대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대 23이 됐습니다. 신장우 선수가 나왔고 서브로 8번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정태섭 선수가 들어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레시피 약간 나빴군요. 왼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지금은 어려운 거 스파이크 성공시키는 김준홍 선수 6점째. 자, 세포인트가 됐습니다. 23대 24. 그러면서 다시 전율을 보강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신선호 감독. 이때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입니다. 한 점 뒤진 가운데 듀스를 가느냐 아니면은 2세트를 뺏기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는 지난 대회 이 대학배구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한테 치면서 준우승을 했었던 중부대학교. 주전들이 이제 프로로 많이 진출하면서 금내 조금 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세토 쪽에서 무척
약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로 간 세터가 원체 잘해줬었죠. 그러면서 남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승현 세터가 중부대학교 2학년 제천사람을 졸업한 2학년 김상윤 세터가 지금 근무부터 주전 세터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좀 모자란 그런 감은 갖고 있습니다. 자, 상대 서브 성균대학교 김정윤 선수의 서브 자, 리시브 위험했죠.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블록 아웃되었습니다. 네,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동명 선수. 자, 이래서 듀스가 되었습니다. 24-24 듀스. 듀스에서 중부대학교 박상준 선수의 서브. 성대 진영 왼쪽. 아, 나가네요. 네, 나갔습니다. 자, 그대로 아웃이라고 선언하냐 하는 순간에 선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심과 선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균대학교는 김주룡 선수의 왼쪽에서 스파이크 엔드라이 쪽으로 스파이크를 했는데요. 주심. 네, 아웃 선언입니다. 네, 이 선심이 그걸 보고 바로 귀를 반짝 들었었어요. 그래서 역전됐습니다. 김진영 선수의 스파이크 홈스의 역전. 세 포인트. 25-24. 중부대학이 앞서 있습니다. 박상준 두 번째 서브. 성대 진영 왼쪽에서 다시 한번 블록 했습니다만은 안에 떨어졌어요. 중부대학교. 자, 결국 김진영 선수 스파이크 성공. 25-25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25-25. 두 번째 듀스. 김주영 선수가 아주 분주하고 있는데 지금 성균대학교는 주장 정수영 4학년 선수의 지금 서브 되고 있습니다. 정수영 선수의 서브. 아, 서브 좋았네요. 자, 올려주고 시간차 깨끗하게 이동 시간차 성공시키는 삼형진 선수. 자, 다시 세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세포인트 26-25. 그러면서 김동명 선수의 서브. 서브가 좋은 선수입니다. 1세트에는 서브 득점 6점 있었습니다. 약하게 서브를 넣고요. 백토스 스파이크 바운드인 것 쫓아갑니다. 살려냅니다. 중부대 찬스볼 스파이크 블록킹. 아, 살려냈습니다. 김동경 멋진 디그 그리고 살짝 넘겼습니다. 이번엔 성대 진영 성대 가운데서 백어택 성공. 정수용의 백어택 성공. 이래서 다시 듀스. 아,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26-26. 거기서 어린 정수현 선수의 멋진 가운데 후위 공격 세팅 아주 좋았습니다. 26-26에서 자, 중부대 진영 또 이동 스파이크 뒤에서 받았습니다. 자, 역전 추회 스파이크 성공. 이한솔 그러나 네, 이한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이한솔 주희중한테 성공. 역전됐습니다. 성균대학교가 27-26으로 한 점을 앞서가면서 세포인트 스마입니다. 그러면서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이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중부대학교의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듀스에 듀스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성균대학교는 2017 대학배구리그에 들어서 경희대학교한테 3-2로 이겼고 홍익대학교한테 0-3패, 인하대 0-3패. 이때부터 이제 정수현 선수가 세터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과학기술대학한테 1-3패. 이것이 이제 세터가 없으면서 바로 이런 결승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조선대학한테는 3-0으로 이기면서 현재 2승 3패를 올리고 있는 성균대학교. 이원중 세트의 부상이 팀에 큰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자, 세포인트 상황 서브 넣습니다. 중부대 진영 올리고 다시 한번 스파이크 대가 살려냈습니다. 2단 패스페인트 다시 중부대 다시 한번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 함영진 선수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공. 자, 그러면서 27-27 수은라쿤 감독도 후하고 한숨을 쉬네요. 자, 27-27에서 함영진 선수의 서브. 현재 9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그리고 가운데서 스파이크 살려냈습니다. 신장호 아 달래는군요. 다시 상대 백토우스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완벽하게 나갔네요. 아 김준영 선수의 스파이크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역전. 중부대학이 한 점을 다시 앞서면서 세포인트 28대 27 김주룡 선수가 성균관대학교를 울리고 웃기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함영진의 서브 계속해서 서브 넣고 있습니다. 함영진 리시브 가운데 자 됐는데 뒤에서 아 벗어났군요. 아 이준 선수가 잘 받긴 했는데 그대로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 지영성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후위 공격. 다시 28대 28. 다섯 번째 듀스입니다. 28대 28 다섯 번째 듀스. 박지훈 선수의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자 중부대. 신장호. 아 받았습니다. 뒤에서 박지훈이 받았고 가운데 블록킹에 걸렸네요. 아. 이번에는 김상윤 블로킹 구영신하고 떴는데 김상선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중부대학교가 또 앞섰습니다. 세포인트 29대 28에서 구영신의 서브 아 이게 리시면 아파요. 2단 그리고 3단 강 서브인데 네트 플레이 못합니다. 하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많은 중부대학교 과감한 스파이크 성공시키는 성균관대학교. 네, 아, 그 어려운 공을 스파이크 해봤습니다. 2단 스파이크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섯 번째 듀스 29대 29. 그러면서 상대는 이한솔 선수의 서브. 이한솔. 자, 중부대 백토우스. 오른쪽 백어택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네요. 다시 중부대 진영. 블럭. 아, 아웃되는군요. 네, 신장호 선수 처리 잘했습니다. 가볍게 달래면서 넘겨서 득점. 30대 29. 다시 세포인트. 중부대가 지금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부대의 서브. 김상윤 선수의 목적타. 자, 이번에는 상대 왼쪽 정수영 벗어납니다. 최영수영 선수의 스파크가 범실 이래서 31대 29. 여섯 번째 듀스 끝에 31대 29로 중부대학이 힘겹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 25대 15, 31대 29. 그래서 세트 스코어 2대 0. 중부대학이 앞선 가운데 잠시 후에는 3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7 대학배구 리그 6차전 팀당 오늘 경기를 하는 두 팀 6차전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선교안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에 몰리는 선교안대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의 세트 수가 2대0 앞선 가운데 이제 3세트 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3세트는 선교안대학교 서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원중 세터의 부상, 그리고 공격수 김차수 선수의 부상, 이런 것들이 결국 선교안대학교를 무척 박차수 선수의 부상, 이런 것들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 빠지는 선교안대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세트 들어갑니다. 3세트 지영수현 선수의 서브부터 시작되고 있는 선교안대학교, 선교안대학교의 서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성공. 자, 왼쪽에서 가볍게 스파이크 성공시키는 중부대학교 박상준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중부대학교 서브 성대 A속공인데요. 성공입니다. 네, A속공 김승태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1 1대1에서 선교안대학교 김승태 선수의 서브 중부대 네 오버네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공을 억지로 끌어당했던 김선 선수의 범실 오버네트 2대1 김승태 두 번째 서브. 오늘 김승태 선수는 1세트 한 점, 2세트에 석점, 그리고 3세트에 한 점. 자, 중부대 진영 오른쪽에서 밀어버린 것. 이번엔 성대 찬스볼 가운데 백어택 이한솔. 이한솔의 백어택 성공. 오늘 7점째 득점하면서 훌륭하게 보조 공격수로 맹 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한솔 선수입니다. 김성태 3대1로 앞서 있는 선교안대학교. 주전 두 명이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전통의 선교안대학교입니다. 자, 뒤에서 살리는 이한솔 선교안대학교 올려주고 오픈 왼쪽 스파이크 그러나 블록킹에 걸렸습니다. 네, 스파이크 해봤습니다만은 블록 아웃이 아닌가요? 네트를 건드렸군요. 네, 네트터치가 선언이 됐습니다. 중부대학교에서 네트터치가 선언됐습니다. 자, 이래서 4대1이 됐습니다. 중부대학교에서 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4대1 석점차로 벌어지자 중부대학교 송나쿤 감독 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2세트도 출발을 이렇게 어렵게 하더니 마지막 듀스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3세트도 역시 출발 좋지 않은 중부대학교 성균대학교는 4대1로 석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신선호 감독. 4대1에서 네트에 걸리는 범실 김성태 서브 범실 2대4 2대4에서 중부대학의 서브 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의 박상준 선수의 서브 박상준 오늘 박상준은 서브 범실 3개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벗어났군요. 박상준의 서브 범실 오늘 서브 범실 4개째 남았습니다. 그래서 5대2 지영충 선수의 서브 지영수영 5대2에서 스파이크 서브 중부대 드롭에서 푸싱 살려내는 선교안대학교 백토스 오른쪽 블록 블록킹 성공이네요. 블록킹하고 나가는 공이었는데 스파이크 해봤던 김정 선수의 머리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록킹 성공하는 중부대학교
자, 3대 5에서 중부대 서브, 아, 위험했죠. 쫓아와서 받아냈고 3단 블로킹 또 성공하는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 정수영 선수 연습해서 블로킹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지금 김주영 선수가 성균학교는 지금까지 김주영 선수가 8점을 득점을 했었습니다. 2세트까지 이한설이 6점, 정수영이 6점, 김승태가 2점. 반면에 중부대학교는 신장호 6점, 한영진 5점, 김상윤 3점, 김동윤 3점, 그리고 박상준 2점, 구영식 1점을 각각 올려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서브 공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대 서브, 김주영 선수의 서브, 봄실. 김주영 선수의 서브 봄실. 아, 이게 에이스가 되네요. 삼영진 선수의 서브 에이스. 아, 플랫 서브였는데 오다가 뚝 떨어집니다. 삼영진. 삼영진 선수의 서브 득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서브. 자, 성대 진영. 백 어택. 아, 어택란을 밟았죠. 네. 포지션 폴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택란을 밟으면서, 정수영 선수의 봉실입니다. 자, 이래서 6대 7이 되자 7대 한 점 앞서 있는 성균관 대학교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신선우 감독입니다. 2세트 31대 29 아주 치열한 접전을 펼칠 바 있었죠. 2세트에서는 양쪽 모두 서브 득점은 없었습니다. 블로킹의 성대 3개. 반면에 중부대학은 김상윤 선수의 블로킹 2개가 있었습니다. 자, 점수로 한 점 차. 주제에 있는 역전을 시키는 중부대학교가 되었군요. 7대 6 역전. 왼쪽에서 아, 지금 나쁜데요. 아, 대가로 틀어쳤던 이한솔 선수 스파이크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8대 6이 됐습니다. 중부대학이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8대 6, 6대 8에서 8대 6 앞서가고 있는 중부대학교. 중부대 서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영진 선수 지금 3세트 서브가 좋습니다. 자, 뚝 떨어지는 플랫 서브인데요. 가운데 다시 한번 백어택 블록킹 한 것 살려내는 성대. 다시 한번 왼쪽 이한솔 선고입니다. 이한솔 스파이크 선고. 자, 7대 8이 됐습니다. 7대 8. 주제는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선수의 서브. 김정윤 1m 98 경북 사대부구를 나왔고 3학년 선수. 블록킹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중부대 이동석 공 선고입니다. 아, 이 구영신 선수가 지금은 해줬는데요. 김동룡과 구영신의 그 이동석 공은 이동 시간차 속공이 되고 있는데 아, 무척 위력이 있습니다. 9대 7이 됐습니다. 9대 7에서 네트 넘어가지 못합니다. 중부대학교 구영신 선수의 서범질. 자, 8대 9. 주제는 성균관대학교. 이한솔의 서브. 다이렉터 성공. 김승태. 아, 리시브 긴 것을 그대로 다이렉터. 스파이크 선수는 김승태. 자, 9대 9 동점이 됐습니다. 9대 9 동점에서 이한솔의 이어지는 서브. 넘어갔네요. 다시 한번 네트에 다투면서 다시 성대 진영. 정수현 토스 왼쪽 스파이크 성공.
역전! 정수영 성공. 자, 역전시키는 성균관대학교 10대 9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10대 9로 앞서하고 있습니다. 이한솔의 서브. 왼쪽 돌파 성공시키는 신장호 선수. 10대 10 동점. 신장 선수가 2세트에 6점을 득점하면서 아주 좋은 득점력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신장호 중부대학교. 왼쪽 돌파 정수영. 정수영 선수의 경우도 지금 9점, 11점, 11점을 현재 득점하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한 점을 앞서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선수의 서브, 중부대 진영, 백토우스, 들어오면서 스파이크, 블록킹 성공. 자, 정수영 선수의 블록킹, 3세트만 블록킹 3개째 만들고 있는 정수영 선수. 이래서 12대 10, 12대 10에서 성균관대학교 정승현 세터 두 번째 서브 또 길어요. 다이렉트 성공입니다. 김준영 선수 스파이크 성공. 아, 이거 웬일입니까? 뒤에서 지금 계속해서 범실이 나오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중부대학교 리베로는 이지훈 선수.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수비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브 리시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5번 달고 있는 선수인데요. 성균관대학교 리베로 이상욱 선수와 그리고 중부대학교 이지훈 선수의 리베로 수비의 대결인데 지금까지 5경기를 치르면서는 중부대학교 이지훈 선수가 서브리시프가 완벽한 서브리시프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약 6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 선수의 경우도 58.9%로서 그래도 괜찮은 편인 리베로입니다. 자, 중부대학교 13대 10 석점차. 계속해서 서브 네트에 걸리네요. 이 작전 시간 부른 다음에는 이상하게 그 다음에 서브는 꼭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대 13에서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의 서브. 신장호. 오늘 서브 범실은 하나. 성대 진영 왼쪽 푸싱. 자, 살려냅니다. 2단 토스 가운데서 신장호. 그 순간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아, 네, 김성태 선수. 네,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범실 네터치. 네트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12대 13. 자,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2대 13.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 서브. 최진우 선수의 서브. 나갑니다. 최진우 선수의 서브 범실. 14대 12. 두 점 앞서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정승 선수가 이제 전위에 복귀했습니다. 장신으로 구성이 됐네요. 성균관대학교는 김정윤, 김준홍, 정수영 장신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브록킹하긴 좋은 시간인데 에이스가 됩니다. 김승태 선수의 서브 에이스. 오늘 김승태는 스파이크 득점 6점 그리고 블록킹 2점 서브 에이스 3점. 김승태는 1m91, 2학년 평촌고등학교 졸업한 선수. 그동안 서비스가 5개 있었는데 이제 4개 있었는데 5개가 되었습니다. 중부대 진영 블록킹에 걸린 것. 2단 3단째 그대로 넘겼습니다. 자, 다시 중부대 진영 올려주고 스파이크 블록킹에 걸린 것. 다시 또 넘어왔습니다. 성대 진영 가운데 이한솔 스파이크 한 것. 자, 중부대 살려냅니다. 왼쪽에서 그대로 다시 만듭니다. 만들고 있는 중부대 왼쪽에서 그대로 한영진. 이번에는 성대 진영
오른쪽 스파이크 바운드 된 것 쫓아가지 못합니다.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준웅. 16대 12 넉점 차. 16대 12로 넉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3세트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뭐 이기고 증을 떠나서 일단 세트를 뺏어놔야만이 나중에 이제 승패가 또 갈 때는 세트 득실률을 따지니까 그런 쪽을 생각해서는 그냥 상대형으로 치는 경우는 가능한 없어야 됩니다. 승리하면 2점, 그리고 풀세트로 이기면은 승리하면 3점을 받아냈고, 그리고 풀세트에서 이기면 2점, 그리고 풀세트에서 지면은 1점의 승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왼쪽 돌파 받아내는 리베로 이지훈, 그리고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록킹 성공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선수의 블록킹 성공. 자, 이래서 17대 12가 됐습니다. 17대 12. 17대 12에서 성균관대학교 김승태 서브. 아, 블록킹 2단 넘은 후드로 막아내는, 자, 10번 김정균 선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18대 12. 아, 이래서 18대 12. 자, 여민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여민수 선수가 들어갔네요. 아, 여민수는 중부대학이군요. 18대 12에서 백토스 스파이크. 자, 대각 받았습니다. 아, 거기에 또 네트를 건드렸네요. 아쉽습니다. 성대 범실. 앞에 18대 13. 비키세요. 18대 13. 뒤지는 중부대 서브 리시프라는 성대. 왼쪽에서 스파이크. 아, 나갑니다. 네. 아, 그대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김준웅 선수의 범실. 자, 이래서 14대 18. 주제는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의 서브. 박상준 선수의 서브. 성대 리시브 잘 됐고 백어택 성공입니다. 백어택 성공하는 정수영. 오늘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정수영 선수가 가장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9대 14, 5점 차. 앞서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지영성 선수의 서브. 스파이크 서브 범실. 그래서 15대 19. 자, 넉점 차.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부대학교 김동룡 선수의 서브.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요. 들어갔습니다. 성대 속공 블록킹 걸린 것. 어택하바 됐고요. 성대 오른쪽에서 이한솔 틀어쳤는데요. 성공입니다. 이한솔 직선으로 틀어치는 이한솔 선수. 오늘 잘해주고 있는 이한솔 선수. 이한솔 오늘 10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호의 서브. 시간차 내려꽂히는 중부대학교의 스파이크 여민수 선수였습니다. 중부대학교 여민수. 여민수 선수는 남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인데 1학년 1m88. 남친 우승을 걸 때 많은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아, 리시브 약간 나빴습니다. 그대로 빼고 덱 블록킹 맞고. 아, 네. 블록킹 맞고 그대로 블록 아웃이 됐군요. 자, 이래서 21대 16.
성균관대학교 6번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국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했습니다. 중부대 가운데서 시간차 또 네트를 건드렸네요. 네, 중앙선 침범이 됐고요. 이래서 중부대의 범실. 자, 이래서 22대 16. 결국 3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잘 싸우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성욱 두 번째 서브. 중부대 이동 스파이크 한 번 받아냈는데 이거 살리네요. 네, 살려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어서 중부대 다시 한 이동 스파이크 한 번 대각 받아내는 김주룡 다시 살려냅니다. 자, 3단째 넘겼습니다. 이번에 중부대 또 한 번 올려줍니다. 백토스에서 푸싱. 자, 또 살렸죠. 김선국. 그리고 3단 푸싱. 이번엔 중부대 진영 백토스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스파이크 해봤던 중부대학교 양승민 선수의 범실이었습니다. 최진우 선수의 범실. 비속공 블로킹 성공 김승태. 세포인트가 됐습니다. 24대 16. 자, 3세트는 성균관대학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24대 16에서 김선국 세부체 서브. 자, 중부대 비속공 성공입니다. 쉽게 승부하는 구영신 선수. 17대 24. 구영신 선수의 서브 17대 24. 백에이 김승태 선고입니다. 백에이 속공 25대 17. 네, 3세트는 25대 17로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세트 수가는 2대 1. 아직도 중부대학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입니다. 제1세트는 25대 15로 중부대 승리. 2세트 31대 29 역시 중부대 승리. 3세트 25대 17 성균관대학교 승리. 세트 스코어 2대 1. 다음은 4세트로 이어집니다.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에서 지금 대학 배구 리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자, 세트 초는 2대 1로 중부대학이 앞서가고 이제 4세트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세트에서는 중부대학이 전혀 힘을 발휘 못했네요. 스파이크 득점, 총 득점, 스파이크 득점을 보니까 8점.
아 전체 득점에 보니까 8점 상대 범실에 편성을 했었고요. 반면에 성균관 대학교는 16점 두 배나 득점을 많이 했었습니다. 범실은 약점 모두 9개씩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25대 17로 성균관 대학교가 승리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이제 제4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검정색 운동복이 중부대 신세계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중부대 서브 세터 스파이크한 것 성공입니다. 자, 상대가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영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수영 선수. 3세트에 넉점을 득점했던 정수영 선수. 자, 살짝 넘어간 것. 왼쪽에서 스파이크 브로크에 걸렸습니다. 블록 아웃입니다. 왼쪽 돌파 성균관대학교 정수영 선수 연속해서 스파이크를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는 이긴 3세트에서 블로킹 2개 있었습니다. 김지영 선수와 정수영 선수 역시 중부대학교 구영진 선수가 블로킹이 2개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블로킹 다시 걸린 것 또 올려줍니다. 오른쪽 신장호 선고입니다. 신장호 선수 서브에서는 3세트에서 각각 하나씩 남았던 3세트 스파이크 성공률이 성균관대학교가 3세트에 52% 반면에 중부대학교는 21%였습니다. 왼쪽 돌파 성공입니다. 왼쪽 돌파 성공시키는 김준영 선수. 그러면서 3대 1. 왼쪽 블로킹 걸렸습니다. 블로킹. 자, 블로킹 성공시키는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선수였습니다. 이 김정윤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1m98로 거의 2m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4대 1이 됐네요. 상대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4세트 경기 왼쪽 해명진 자 또 받아냈습니다. 디그입니다. 그러면서 왼쪽에서 스파이크 무리 이건 좀 무리였죠. 상대 지영수용의 스파이크 범실 자 4대 2가 됐는데요. 중부대 두 점 뒤진 가운데 중부대에 서브 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서브 넣어봤습니다. 박상준이었고요. 아 돌파 성공시키는 성균관대학교 자 속공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선수 3세트부터 이 김정은 선수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세터 정승현 정승현 세터 1학년 해도 이제 게임을 할수록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남성에서 훌륭한 세트로 활약했던 선수죠. 정승현 백토스 오른쪽 돌파 성공시키는 중부대학교 자 중부대학교 김동룡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이러면서 3대 5 두 점 차로 따라 붙기는 중부대학교. 중부대 서브 성대 왼쪽 이한솔 안테를 맞았군요. 네 이한솔 스파이크가 범실. 그래도 오늘 이한솔 선수는 잘해준 바 있었습니다. 2세트엔 6점 3세트에 3점, 그 1세트 1점. 오늘 10점을 득점하고 있는 이한솔. 중부대 김동룡의 서브. 아, 이거 홈 맞지 않았는데요. 이게 들어왔어요. 네. 6대 4가 됐습니다. 이한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6대 4, 2점 차. 앞서기는 성균관대학교 서브 김준홍 네트에 걸리는 범실
그래도 오늘 1세트부터 꾸준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준홍 선수. 3세트에도 넉점을 득점했던 김준홍 선수. 가운데 블록에 걸렸어요. 아, 이거 살려냈습니다. 정승현 센터가 3단 이한솔 무리입니다. 이한솔 조금 볼을 달랬어야 되는데 파이팅이 너무 넘쳤습니다. 6대6 동점. 함영진 선수의 서브. 목적 타 오른쪽에서 가운데 넣어서 득점입니다. 푸싱. 안드리카 지영세우 선수가 푸싱을 성공시켰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정윤의 서브. 중부대 오른쪽 백어패 득점하는 김동영. 중부대에서 김동영 선수가 맹활약을 하는데 3세트에서는 득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실만 있었습니다. 7대7 동점. 성대 진영 오른쪽 자 백어택이었는데 살려냅니다. 다시 백어택 블로킹 성공. 성균관대학교 김승태 선수의 블로킹. 자 8대7 다시 한 점 앞서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신장에 있어서는 지금 성대가 조금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대는 키 큰 선수가 박상준. 왼쪽 돌파 선수는 신장호. 8대8 동점. 김상윤의 서브. 성대 진영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로크 맞고 나가는 것. 네. 스파이크 성공시키는 성균관대학교 정수영. 4세트라서 벌써 넉점을 득점하고 있는 정수영 선수. 오늘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정수영 선수입니다. 16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 팀을 통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15번 정수영 선수. 그대로 서브가 길었습니다. 정승현 선수의 서브홈실. 오늘 서브홈실 두 개째 나오는 정승현 선수. 9대9 동점. 그러면서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의 서브. 신장호 1m94 3만의 선수. 영생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 신장호. 성대 블로킹 맞고 다시 성대 진영. 정승현 오픈 왼쪽도 블로킹 맞고 그 순간 네트를 건드렸네요. 김동룡 선수의 네터치입니다. 10대9 성대가 앞서 있습니다. 10대9 앞서기는 성균관대학교 김승태 선수의 서브. 김승태 중부대 진영 시간차 푸싱 호흡은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건 더블 컨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의 범실. 자스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팅하는 순간에 더블 컨택이 이루어졌습니다. 10대10 동점. 박상준 선수의 서브. 중부대 박상준 선수. 이한솔한테 집중 타군요. 선고입니다. 중앙 돌파. 정수영. 11대10 주장 정수영 선수가 분전하고 있습니다. 경북 사대부고를 나왔고요. 4학년 선수. 1m96. 금년 프로 드래프트가 되면은 충분히 꼽힐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정수영 선수. 인입니다. 네. 에이스가 됐습니다. 자, 정수영 선수의 에이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대10.
백토스 오른쪽 돌파. 중부대 김동렬. 네, 자 12대 11로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아, 지금 한 점 차인데요. 이제 중부대학이 서브되고 있습니다. 김동룡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김동룡 선수 강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이제 상대 아, 왼쪽에서 대각 스파이크 한 것 들어왔습니다. 선고입니다. 김주룡 선수의 스파이크 선고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4세트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13대 11 두 점 차. 앞서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서브 좋았습니다. 아, 다이렉트! 이한솔의 다이렉트. 이한솔 빠르죠. 남승에서 맹활약을 했던 이한솔, 아, 벌교상구에서 맹활약을 했던 이한솔 선수. 14대 11 석점 차가 됐습니다. 성대가 석점을 앞서하고 있습니다. 14대 11 석점 차. 주제는 중부대학교. 자, 첫 번째 작전 시간이 나왔고요. 만약에 세트 스코어 5이 되면은 마지막 5세트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양 팀은 현재 중위권을 이루고 있는 팀들인데요.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대에서 서브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김준영 선수의 서브. 성균관대학교 왼쪽에서 함영진 선고입니다. 아, 오늘 함영진 선수는 2세트에 매우 활약을 했는데 3세트의 주춤 그리고 지금 4세트에도 첫 득점이 나올 정도입니다. 12대 14. 주제는 중부대학교. 함영진 선수의 서브. 상대는 홈코트입니다. 이한솔한테 집중적으로. 아, 페인트인데요. 자, 홈은 맞지 않았죠. 심장호 뒤에서 리베로 받는 순간에 네트를 건드려 말았던 성균관대학교. 네. 네. 네터치 부심이 흐르는 바람에 봄치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블로킹 하다 보니까 자꾸만 네터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대 14 한 점 차. 신선호 감독이 그냥 경기하라고 지시를 내리는군요. 자, 성대 진영 삐속공 호흡 맞지 않는데요. 다이렉트. 아, 이게 100개 맞고 중부대 역습 심장어 페인트 다시 넘어왔습니다. 다시 중부대 진영 백 토수 백어택 블로킹. 예. 김정윤의 블로킹. 성균관대학교 위기에서 달아났습니다. 오늘 김정윤 선수 블로킹 3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윤 선수는 1m98로 장신 선수입니다. 삼한의 선수 그동안 블로킹 12개로서 양 팀을 통해서 가장 블로킹 많았던 선수인데 왼쪽에서 신장호 또 블로킹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신장호 쳐내기 성공입니다. 신장호 선수, 아, 결국은 자기 역할은 다 해주는군요. 자, 14대 15, 주제는 중부대학교. 아, 지금은 4세트 경기에 14대 15, 구영신의 서브. 4세트는 아직 득점이 없는 구영신 선수. 오른쪽 스파이크 김준홍, 아, 디그입니다. 그리고 신장호 성공. 동점 됐습니다. 자, 15대 15 동점이 되자 신선호 감독이 작전천을 요청했습니다. 15대 15 동점. 성대는 마지막 세트에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쩌지 후일 세트를 가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벗어나야만 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4세트에 들어서 이한솔이 석점 범실하나. 김승태가 블로킹 하나. 그리고 김준용 선수가 2점. 정수영 선수가 스파이크 5점, 서베이스 1점. 지금 정수영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인이 블로킹 2개, 스파이크 속공 하나. 자, 15대 15. 반면에 4세트에 들어서 중부대학은 신장호 선수하고 김동룡 선수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구영신의 서브 벗어났습니다. 구영신 서브 범실. 16대 15. 앞서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한솔 선수의 서브. 범실은 두 개 있는 이한솔. 아, 네티에 걸리네요. 범실 세 개째 나왔습니다. 서브 범실 세 개. 스파이크 범실 세 개. 네 개군요. 스파이크 범실은. 자, 16대 16. 김상윤 선수의 서브. 리베로가 받았습니다. 왼쪽 블로킹 맞고 다시 상대 진영. 올려주고 왼쪽 스파이크. 그 순간 또 네트를 건드렸던 중부대학교. 오늘 네트 앞에 다툼이 많다 보니까 네트를 건드리는 경우들이 전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7대 16. 오늘 경기 감독관은 엄세창 씨. 지영승현 선수의 서브 세터. 중부대 에이소공 걸렸습니다. 김승태가 읽었습니다. 김승태 블로킹 성공. 자, 18대 16, 두 점 차. 18대 16, 두 점 차. 정승현 서브, 함영진, 김상윤, 그리고 페인트 다시 넘어왔습니다. 중부대 다시 오른쪽에서 그 순간 또 이 중앙선을 칠범해서 김상윤 선수가 들어가고 말았는데 토스하다가 그대로 엉덩이 쪽에 이 리베로가 다쳤군요. 이상욱 선수, 성균관대학교의 이상욱 선수가 어택 카바에 들어가다가 지금 허리 쪽에 삐끗한 모양입니다. 지금 몹시 아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상욱 선수입니다. 지금은 레프리 노카운트로 지금 손을 했는데요. 이상욱 선수 옆구리 쪽에 선수끼리 부딪히면서 어떤 부상을 입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노카운트를 선언하고 지금 부상자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18대 16, 두 점 차입니다. 자, 일어나고 있는 이상욱 선수 리베로. 4학년 선수고요. 경북체육고등학교 졸업했고 1m83 이상욱 리베로입니다. 그때 공격이 막 성공되는 순간이었는데 신선호 감독은 거기서 휘슬을 불고 심판 노카운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공이 떨어진 다음에 휘슬이 울렸지 않느냐 하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주장 지영세훈 선수가 지금 어필을 하고 그렇죠. 지금 신선호 감독이 어필하는 것은 억울하긴 억울합니다. 스파이크에서 지금 상대 진영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노카운트를 부르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네, 이건 아마 심판 감독과는 아마 지적을 할 것 같은 상황 생각이 드네요. 네, 18대 16에서 그러면은 다시 서브를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부심이 바로 휘슬을 울리면서 자 노카운트를 선언을 했거든요. 주심이 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심이 따라서 이제 노카운트를 했는데요. 자 정수영 주장이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친 선수는 선수다 할지라도 네. 자 그대로 갑니다. 18대 16에서 정수영 선수의 서브 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앞서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18대 16. 그 한 점은 어떻게 장이 될까요? 자 다시 준비된 신용 백토스 스파이크 밖으로 나갑니다. 네. 신장호 선수의 스파이크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래서 19대 16이 됐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19대 16. 자, 석점을 주저 있는 중부대학교. 아직은 4세트 경기인데요. 지금 세트 수가는 2대1로 중부대학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들은 2세트를 따내면 이제 풀세트 접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어느 팀이든지 이제 승점 1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세트는 성균관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석점을 앞서오기는 성균관대학교. 3세트에서 25대 17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는데 이때는 중부대학교에 전혀 스파이크가 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성대 서브. 아 이걸 20이야. 나쁜데요. 왼쪽 돌파 성공. 자 김동명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17대 19. 두 점차.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부대 서브, 신장호 선수의 서브. 성대, 정수영 백 토스 오른쪽에서 정수영 성공. 정수영 선수 스파이크 성공. 자, 3세트에 5점, 그리고 4세트에 지금 7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아, 3세트에 넉점이었군요. 자, 20대 17에서 서브 좋았습니다. 왼쪽 이동하면서 스파이크 한 건 블록킹 성공! 아, 블록킹. 김준홍 선수의 블록킹 성공. 아주 결정적인 블록킹이 나왔습니다. 21대 17. 오늘 김준홍 선수 블록킹 지금 3개째 나오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17에서 김승태 선수의 서브 성균관대학교 넉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영진 풀어쳤는데요. 성공. 함영진 선수. 3세트와는 좀 나중에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스파이크 성공률은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선수 교체 중부대학교 11번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 서브 최하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8대 21에서 서브 좋아요. 에이스가 되냐. 이건 무리입니다. 네. 이건 아무리 정수영 선수가 잘해도 무리입니다. 네. 스파이크 범실 21대 19 두 점차. 자, 두 점차 따라붙자 신선호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두 점차 마지막 승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9대 21. 중부대학은 분명히 지난해보다 전력이 좀 약화된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작년에 6강 리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 이제 결승제 진출하지 못했던 성균관대학교. 금년에는 박차수 2m 이하 장신과 이원중 세터 이렇게 두 명 부상으로 인해서 주전이 빠지면서 조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수비가 좋은 성영창 선수마저 부상이 완쾌되지 않아서 군에 입대한다고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킹 아웃됐습니다. 아 블록 아웃이네요. 왼쪽 돌파 성공시키는 14번 김준홍 선수. 자 이래서
21대 19 고비를 넘기는 성균관 대학교. 22대 19에서 정수영 선수의 서브. 그러나 이 선수는 백어택이 좋습니다. 가운데 백어택이. 자, 중무대 오른쪽 스파이크 가운데 했습니다. 살리고는 성균관 대학교. 백토스 스파이크 직선 성공. 이한솔입니다. 이한솔 스파이크 성공. 오늘 알토랑 같은 14점을 득점하는 이한솔 선수. 23대 19. 자, 다시 성대 정수영 두 번째 서브. 중무대학교 오른쪽 블록 아웃됐습니다. 김동영. 4세트에 5점 득점. 23대 20. 아, 그리고 김동영 선수의 이 서브가 관건이 되겠네요. 김동영 강서브. 자, 잘 받쳐 올랐고요. 오른쪽 아 연타로 성공합니다. 네, 어려운 것을 김주영 선수가 앞에 블록고 두 명 달라붙자 연타로 성공시켜서 세 포인트가 됐습니다. 24대 20. 자, 그러면서 김준홍 선수의 서브. 일단 성대 따내면은 세트 수가 2대 2가 됩니다. 서브가 들어왔고 중무대 진영 외쪽에서 함영진 선고입니다. 함영진 선수. 함영진 선수도 13점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24대 21에서 중부대 서브 함영진. 자, 성대 이한솔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25대 21. 자, 4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한솔 마무리했습니다. 이래서 세트 스코어는 2대 2. 이제 제일 중요한 5세트 마지막 세트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긴 팀은 승점 2점, 그리고 진 팀은 승점 1점이 되겠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 2입니다. 아, 첫 세트 1, 2세트는 모두 중부대학교가 승리. 3, 4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25대 17, 25대 21로 이기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 2가 됐고, 이제 잠시 후에 마지막 15점제 4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대학 배구 리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세트 스코어는 2대 2. 이제 마지막 5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5세트에 들어가는데요. 중부대학교는 똑같은 선수들이 나오네요. 3번, 4번. 네, 김상윤, 김영진. 네, 그러면서 똑같이 나오고 있고. 역시 이 성균관대학교도 역시 계속해서 김정윤 선수가 계속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세트에 들어왔습니다. 4세트에서는 스파이크 성공률이 성균관대학교 51.7%,
중부대학은 46.2%, 공격에서 지금 뒤져있는 중부대학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세트 경기입니다. 서버는 성대부터 시작합니다. 세트의 정승현 선수부터 서버가 시작되겠습니다. 성균대학교는 정승현 그리고 이한솔, 김정현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정승현 선수 하면은 11번 김승태 선수 이렇게 이어지면서 서브가 들어오겠습니다. 자, 중부대 진영입니다. 오른쪽에서 백어택 나갔습니다만은 골 터치했습니다. 신장호 선수 스파이크 승부입니다. 신장호 9위 공격 성공시키는 신장호 선수. 그러면서 신장호 선수의 서브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돌파 성공시키는 신장호 선수. 그러면서 서브를 넣고 있는 중부대 신장호 서브. 자, 리베로 잘 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군요. 왼쪽에서 스파이크 한 곳 살려내는 중부대학교 올려줍니다. 그 순간 이건 뭡니까? 포지션 폴트 같은데요. 네. 이러면서 1대1이 됐습니다. 네트를 건드리나요? 네, 1대1 동점. 아니면 더블 컨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1대1 동점에서 김승태 선수의 서브. 김승태 나갔습니다. 김승태 선수의 서브 범실. 자, 이래서 2대1 중부대학교 한 점을 앞서하고 있는 가운데 박상준 선수의 서브. 중부대 박상준 4세트에서는 활약을 못했던 박상준 득점이 없었습니다. 성대 진영 정승현 돌 올려주고 스파이크 직선 받으는 것 다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정승현 똑같은 코스 스파이크 성공. 김준은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그래서 2대2 동점. 성균관대학교 체육관 지금 성대 응원 소리가 무척 높은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대2 동점. 처음에 세트스코어 0대2로 뒤졌다가 따라붙어서 지금 마지막 승부를 펼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중부대 고전 갑자기 난조에 빠졌습니다. 무섭습니다. 대단합니다. 김동룡 선수의 이동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이동 공격 성공시키는 김동룡 선수. 4세트엔 다시 점 득점했던 김동룡. 신장과 득점, 한영진 득점.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공격수 5명이 모두 다 득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강한 서브. 자, 올려주고 스파이크 직선 성공. 김준홍.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김준홍 선수. 자, 성대는 완전히 공격력이 살아났습니다. 3대3 동점. 4세트에도 김준홍이 7점, 정수영 6점, 이한솔 6점, 김정윤, 김승태 등도 모두 득점을 했던 성균관대학교 3대3 동점에서 이번엔 중부대 진영 스파이크. 블로킹. 자, 김정윤 선수의 블로킹. 김정윤 선수 성대에서 가장 많은 블로킹을 하고 있는 김정윤 선수가 지금 블로킹 다시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역전에서 성대 앞서 있는데 백어택 선고입니다. 백어택 김동룡 4대4 동점. 4대4에서 성대 블록에 걸렸고, 자, 백비소에 걸렸고, 이한솔 블록 안에 떨어졌군요. 네, 스파이크 그대로 안에 떨어졌습니다. 블록킹 성공하는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 블록킹 성공. 자, 5대4로 한 점 앞서고 있는 중부대학교. 중부대 중부대 서브 태명진 성대 백어택 성공입니다. 직선. 자, 김준홍 선수의 백어택. 5대5 동점.
한치의 양보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두 팀입니다. 5대5 동점입니다. 5대5에서 김장윤 선수의 서브. 중부대 다시 한번 빼고 택 성공입니다. 네, 9위 공격 성공시키는 김동영 선수. 김준홍의 백어택, 그리고 중부대학은 김동영의 백어택. 두 선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6대5로 중부대학 한 점 앞서하고 있습니다. 구영진 선수의 서브. 중부대 서브. 중부대학교 가운데 선거입니다. 이번엔 정수용 선수. 자, 김준홍, 정수용의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신장호, 김동영의 중부대학교에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6대6 동점입니다. 6대6 동점에서 세트스코어는 2대2. 중부대 진영 왼쪽에서 푸싱, 살려냅니다. 성대, 그리고 스파이크 성공 나갔습니다만은, 네, 손가락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또 싸움이 되는데요. 멀리서 보기에는 두 명이 블로커 떴는데 손가락 끝을 맞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안 맞고 아웃이 됐느냐. 네, 뒤에서 볼 때는 안 맞은, 네, 맞지 않았습니다. 네, 맞지 않았다고 지금 선언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스파이크 홈쉘. 자, 이래서 7대6 중부대학교가 역전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올려주고 다시 한번 정수영, 이번엔 성공입니다. 정수영 선수. 7대7 동점. 7대7 동점입니다. 7대7에서 왼쪽 김동경, 자, 받아내는 성균관대학교 언더 토스. 그러나 3단. 자, 찬스몰 맞고는 중부대. 중부대 백 토스 오른쪽 블록킹 맞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중부대 진영 왼쪽 김동경 스파이크 한 것 성공입니다. 자, 이제 8대7 코트를 바꾸고 있습니다. 8대7 한 점차.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중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쫓아와서 세트스코어 2대2 지금 마지막 5세트 경기입니다. 8대7로 중부대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고, 중부대 서브 신장호 선수의 서브입니다. 잘 받고 있는 이상욱 선수. 네, 성공입니다. 석공 김승태. 정수현 선수가 아주 어려운 걸 빨리 올려줬네요. 자, 8대8 동점. 8대8 동점에서 성대 서브. 김승태 선수의 서브인데요. 중부대 진영 왼쪽 스파이크 내려꽂힙니다. 네, 왼쪽 돌파 성공시키는 중부대학교. 구영신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자, 9대8로 한 점 앞서는 중부대. 중부대 서브되고 있습니다. 중부대 성대 왼쪽 성공입니다. 긴자를 보고 연타성으로 김준영 선수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9대9 동점. 또다시 동점. 성대 서브 정수영 선수입니다. 정수영의 서브 안전하게 넣고 있습니다. 이동 스파이크 성공한 서명진. 서명진 선수. 자, 주전이 빠지는 가운데도 지금 잘 싸우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반면 중부대학교 오늘 이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4위권 진출 노리고 있는 중부대학교.
6대 9. 나갑니다. 아, 네. 범실이네요. 중부대 서범실. 윤길재 소수의 서범실. 자, 10대 10 동점에서 김준홍 선수의 서브. 또 나가네요. 네. 김준홍 선수 연탄대 플로다 서브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범신들이 나오네요. 11대 10, 15점 개인 지금 5세트, 마지막 세트입니다. 중부대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함영진 선수의 서브. 이때 함영진 선수 서브넣기 직전인데요. 함영진 서브. 아, 나빠요. 바로 중부대 진영. 중부대 찬스 볼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신장호. 신장호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자, 이래서 12대 10. 12대 10으로 중부대가 앞서자 신선호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아, 지금 15점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2대 10, 규제는 상대의 작전 시간, 신선호 감독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신장호 선수 집중력이 조금은 중부대에게 지금 앞선 상황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 2. 1, 2세트는 중부대가 이겼고 3, 4세트는 성대가 이기면서 세트 스코어 2대 2. 성대 진영 올려주고 왼쪽에서 이한솔 블록 아웃됐습니다. 이한솔 성대입니다. 이한솔 소속 김정윤 나가고 성대 김성국 소수가 들어와서 서브 넣겠습니다. 11대 12 한 점차. 주제는 성균관대학교 김선국 선수의 서브입니다. 2학년 1m 74. 중부대 진영 왼쪽에서 직선 선고입니다. 왼쪽에서 직선 스파이크 선고하는 신장호 선수. 이래서 13대 11입니다. 13대 11. 오늘 다른 곳에서 벌어진 경기대대 경남과학기술대학의 경기는 3대 0으로 경기대가 승리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자, 13대 11. 두 점 앞서기는 중부대. 최진우 선수의 서브. 성대 진영 가운데 정수영 빼고 백 선고입니다. 정수영 선수. 자, 12대 13. 동점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12대 13에서 3대 서브. 이한솔 선수의 서브. 이한솔. 자, 중부대 리시브 약간 나빴습니다. 페인트 성공. 아, 신장호 선수의 페인트가 들어갔네요. 이래서 매치 포인트 14대 12 매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 상대가 정말 무섭게 따라갔었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군요. 자, 14대 12에서 중부대 서브. 이번에는 상대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록 아웃됐습니다. 아, 네. 정수영 성공입니다. 정수영 성공. 자, 13대 14 듀스로 가느냐. 자, 정수영 선수의 서브인데 두 번째 작전시간을 요청하는 성균관대학교. 13대 14. 듀스로 가기 위한 작전시간을 부른 성균관대학교. 그러나 약간 불리한 것이 지금 서브권은 상대에 있습니다. 랠리 포인트 시스템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서브를 넣는 쪽이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강 서브를 넣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블로킹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13대 14. 자, 성대는 앞에 김준홍 선수하고 정수영 선수, 키큰 선수 두 명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서버는 정승현. 아, 김승태 선수도 앞서 있어서 블록하는 좋습니다.
중부대학교 스파이크. 아, 블로킹 해봤습니다만 안고 떨어지면서 15대 13으로 중부대학교가 매치 포인트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 2로 중부대학이 난적 성유관 대학을 3대 2로 물리치면서 3승 3패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2승 4패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대는 승점 1점을 그래도 추가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승점 1점을 얻어냈습니다. 중부대학교는 승점 2점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대 체육관에서 벌어진 경기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중부대학은 3승 3패가 되면서 승점이 이제 8점, 먼저 6점이었는데 2점 더 추가 8점이 됐고, 그리고 성균관대학은 먼저 승점 5점이었는데 한 점만 더 추가해서 승점 6점, 이런 순서로 순위 변동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벌어진 중부대학 대 성균관대학의 대학 배구 리그전, 중부대학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